제가 주일 학교 다닐 때에, 지금은 교회 학교이지만, 주일 학교 다닐 때에 교회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동화 같은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에 다닐 정도 나이에 조지 워싱턴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워싱턴의 아버지가 아름다운 체리나무 화분을 하나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문가에 놓고 가꾸며 꽃이 피기를 기다리며 열심히 돌봅니다. 근데 그러는 날 아버지가 조지 워싱턴에게 인디안이 쓰는 도끼 한 절을 그에게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인디언이 쓰는 도끼 모양의 선물을 받은 이 워싱턴은 날마다 그것 가지고 휘두르며 놀았습니다. 인디언처럼 도끼를 밤에 던지기도 하고 복에 던져 꽂히면 뽑아서 다시 던지며 놀다가 그만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기는 체리나무 화분을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시는 나무인데 그만 그 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렸으니 큰일이 난 겁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이것을 아는 날이면 무슨 날이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한 이 워싱턴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냅니다. 숨겨야겠다. 그리고 생각한 이 조지 워싱턴은 부서진 화분과 체리나무를 가지고 정원으로 나가 큰 나무 밑에 깊게 파고 그것에 묻어 잘 묻어서 손을 털며 돌아서는 순간 그 집에 욕심 많은 가정부 아주머니가 그것을 다본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봤다. 내가 무슨 짓을 했든 다 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워싱턴은 가정부 아주머니에게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불쑥 손을 내미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어린 나이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용돈을 다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돈을 받는 대신에 비밀을 지켜주기로 약속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툭하면 아주머니가 워싱턴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 봤다. 그러면 워싱턴은 꼼짝없이 돈을 구해다 그녀에게 줍니다. 그러기를 거듭하던 동안 자신이 그동안 틈틈이 모아두었던 저금통까지 털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아주머니 요구에 어린 워싱턴의 마음에 괴로움과 더불어 고민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워싱턴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체리나무 화분 못 봤느냐? 아버지 물음에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지만 모른다고 시침을 뗐습니다. 그날 오후에 아주머니가 또 워싱턴을 부르더니 손을 내미는 겁니다. 오늘은 없다고 말하는데 아주머니는 오늘 돈을 주지 아니하면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민고민하던 워싱턴은 자기 아버지에게 찾아가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사주신 도끼를 휘두르다가 그만 체리나무 화분을 건드리는 바람에 화분과 함께 바닥에 떨어져 화분은 깨지고 나무는 부러져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화분인데 그래서 겁이 나서 화분과 나무를 묻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자 이 워싱턴의 아버지가 나는 벌써 내가 한 일을 알고 있었다. 내가 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기다렸단다. 너는 참으로 훌륭하구나.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으되 실수를 인정하기는 어렵단다. 그러나 너는 너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으니 너는 참으로 큰 일을 한 거다. 그래서 수지를 안아주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방에 나오는데 욕심 많은 아버지 어머니가 떡하니 서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가 아주머니 손을 뿌리치면서 없어요라고 말하자 아주머니가 이런데 이번에는 이른다 하는 겁니다. 조지가 마음대로 하세요. 아줌에게 줄 돈은 없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들은 이 동화 같은 이야기, 쾌감과 짜릿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른다는 얘기에 일러봐라.
여러분 그 말 한마디, 선생님이 들려준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참 기쁨으로 다가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뭘까요? 자유함이잖아요. 억눌린 것부터 자유함, 죄로부터의 자유함. 아마 워싱턴이 느꼈을 자유함은 두 가지의 것일 겁니다. 하나는 회개한 자의 자유함. 회개한 자의 자유함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나면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직함으로 인한 자유함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깊은 사랑 속에 확인된 자유함일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리고 용납하시는 아버지의 사랑부터 누리는 자유함.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 일관성 있게 설명하면서 말씀하시며 오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문득 세상을 이기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뭐할까요? 사랑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유함입니다. 만약 사랑이 속박되고 고통이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더 나아가 두려움이 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겁니다. 진정한 사랑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랑받을 때 자유하는 것이고 사랑받는 사람은 무한한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러기에 사랑받는 사람만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본질은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산다면 그것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역사를 내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 사랑의 반응이 어떤 겁니까?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이 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출발된다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며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광야 같은 여정입니다. 이 광야 같은 여정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은 참으로 험해지고 악해지는데 이 험하고 악한 길, 마치 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으며 걸어갔던 그 험한 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삶, 그 광야의 길의 길이랄지라도 그 걸음, 복된 걸음을 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가늠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 믿음이 뭔가요? 어떤 믿음이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가 어떤 걸까요? 이걸 좀 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5절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낳다라고 하는 이것은 출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예요. 윤리 이전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낳은 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자유함을 누린 데 있어서의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말할 때에는 우린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외형적으로 자유를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얽매여 있고 우리를 눌리게 하는 이 부자연스러운 속의 자유함. 이 자유함을 누릴 때에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섬김의 사람들,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정의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의는 다른 게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뭘까요? 구원받은 것을 뭐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죄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저주에 매이고 또다시 죄를 짓는 중독성에 매이게 됩니다. 종국에는 죄 아래 있긴 죄의 노예가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런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러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죽음은 다음 생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로부터 율법과 진노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는 삶.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저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율법과 진노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걸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걸 그리스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진다는 것, 이것을 믿는다는 것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을 말할 때는 크게 두 가지야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믿느냐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믿느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구원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내 죄가 그를 믿는 자마다 사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거 믿음의 귀한 대상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아무데나 가서 절하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안 되면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덮어놓고 무작정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무작정 믿으면 범신론자에 가깝습니다. 아무에게나 절합니다. 아무에게나 기웃거립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수 믿으면서 점집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와 동행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속에 도우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해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요라고 하는 것, 이걸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불분명하니까 대충 믿어버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가 언어의 변화입니다. 이 약속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말이 달라져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며 내 이익을 위하여 내 삶의 관점에서 봤던 네 언어의 표현들이 자비와 양선과 긍휼의 언어로 바뀌어지고 소망의 언어로 바뀌어지며, 여러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지만 입에서 아멘과 할렐루야가 터져나오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의 변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관점의 변화입니다. 보는 게 달라져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관점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다른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 믿게 되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땀 흘리고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믿고 보니 다 모든 것이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은혜로 다가오니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으니 내 삶 속에 에너지와 열정이 넘쳐나는 삶 됩니다. 이게 바로 생명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력이 넘쳐요. 겉사람은 후패해 갈지 모르지나 우리의 속사람 매일매일 새롭다고 하는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소망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이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됩니다. 왜요? 관점의 변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처지고 넘어지고 엎드려진 인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인생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기에 그 약속을 믿기에 내 삶 속에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적극적인 인생이 됩니다. 말로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기에 우리의 삶의 여건이 아무리 부정적이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인생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 삶 속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생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러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병이 낫는가 건강하게 되는 건가 성공하거나 소원성취의 그것보다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며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됨을 고백하며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강권한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을 믿어지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내 삶이요 그 믿음은 어디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남 믿는다는 게 쉬워요?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얘기하고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경제 문제의 가장 큰 원적인 밑바닥이 뭐예요?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뢰가 붕괴되니까 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경제학자도 신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내가 믿게 될 때에 그 믿음이 나를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나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믿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믿기 전에는 언제나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주어예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십시오. 대표적인 인생이 야곱의 인생을 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두 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는 야곱이 주어가 되는 관점.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 형의 두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경제의식 속에 태어나는 그리고 우리는 형의 장자권을 파축한 것으로 거래하여 성공하고 어떻게 보면 탁월한 장사꾼입니다. 게다가 어머니와 함께 계략을 꾸며 장남에게 주어진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도 없어요. 가족 간의 관계 끊어진 관계 없어요. 내가 잘 살고 내가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복에 꽂힌 인생입니다. 이로 인하여 야곱은 분노한 형을 뒤에 달아나다가 그 길목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루스 땅 버려진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때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베개했던 돌베개를 가지고 베델레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도 아닙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무려 20년의 세월을 삽니다. 그 세월은 속고 속이는 파란만장들을 한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뺏기냐 뺏느냐
야곱이 주어가 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요, 똑같은 인생에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주어가 되는 삶은, 하나님은 야곱을 한 가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형 야곱이 형에서의 장래의 축복권을 가르쳐 빼앗을 때에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몇번씩이나 야곱에게 경고했지만 야곱은 자신의 성공에 대한 생각 때문에 깨닫질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결국 형으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이 야곱은 형을 피하여 달아납니다. 달아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을 통하여 위로해 주십니다. 축복 받을 수 없는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에게 축복하시며 기꺼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에게는 이제 자신의 머리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 결코 쉽지 않은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하여금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훈련하는 시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야곱을 바라본 인생이에요. 나의 관점에서 바라본 내 인생의 20년은 뭐예요? 속고 속이는 투쟁의 연속. 여러분의 인생의 연속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만히 두드려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 전만 해도 내 인생 얼마나 지키려고 애썼습니까? 투쟁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손해봐도 용납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하면 용납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면 억울하고 화날 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될 때에는 내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훈련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죠. 관점이 변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의 행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요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는 겁니다.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큼 레디컬한 게 어디 있을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어정쩡한 것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말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만, 여러분 이것만큼 확연하게 구분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 오늘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은 생명에서 산 생명으로, 낙심과 좌절된 인생에서 용기의 삶으로 인도함 받기에,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할지라도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마다 자유인입니다. 사랑을 믿는 자는 강해집니다. 사랑을 믿지 않는 자는 담대해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될 때에 그 믿음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의 관점을 나 인생의 내 인생이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어로 삼을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존귀한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오늘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무거운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사랑하면 수고하고 힘든 애쓴 것이 힘들지 않잖아요. 여러분 남편이란 나가서 일할 때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지만 그것이 넘어설 수 있는 건 뭘까요? 가족을 향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매년 똑같은 일 반복적인 일이지만 아내가 가정을 돌보며 자녀를 돌보는 일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사랑이란 거.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보면요, 십계명을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라와 하지 말라는 말로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라는 명령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두 개밖에 없지만 하지 말라는 여덟 개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딱 읽고 딱 느낌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 못한다고 나와 뒤로 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어려운 십계명, 참으로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내게 너무 막중하게 다가와서 뒤로 제껴놓고 싶지만,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돼요? 되면 다 여덟 개, 아홉 개 계명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윤리와 도덕의 문제는 해결된다니까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의세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면 다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인류와 도덕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머지 계명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첫 계명이 제대로 딱 걸리니까 나머지 아홉 개 계명이 심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신을 만들거나 두거나 절하거나 그 신 위에 헌신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을 때에 뭐요? 이 다윗은 분을 참지 못하여 나아가 저 블레셋 골리앗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신 요셉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삶의 우선순위로 삼을 때에 그는 노예였지만, 감옥에 갇힌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대신 되게 하시어 인류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 보세요. 가만히 보면 제가 우리 청년 하나, 한 청년 청년을 아는 자매를 알았는데 호리호리예요. 약하기도 하고 병약스러워요. 근데 좀 늦게 시집을 갔어요. 내 아기를 낳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참 너 기적이다, 은혜다. 근데 얼마나 잘 기르는지 이쁘게 길러요. 길거리에서 봤더니 너무너무 이뻐요. 근데 그 비가 오니까 걔를 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무겁지 않냐? 어떻게 걔를 그렇게 번쩍 뜨냐? 근데 그 입에서 나온 얘기야.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무겁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많이 컸잖아요. 큰 거와 무거운 거와 뭐가 달라? 똑같죠. 그런데 다른 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안 무거운 거예요. 뭐예요? 많이 컸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 무거운 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 그 사랑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 가운데 여러분도 많이 아셨을 겁니다. Head of Christ라고 하는 초상화가 있습니다. 보편적 예수님이 이렇게 서게 조금 이렇게 옆면으로 그린 초상화입니다만, 이 그림은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가운데 한 사람이 오너 소울벤이라는 사람이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이 사람이 25살 때에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중환병에 걸리게 됩니다. 의사의 진단은 임파선 결핵이라고 진단하면서 한 세 달 정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30살이 되지도 않은 나이에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를 들으니 오로스 올베는 젊은 자신의 아내와 지금 태중에 있는 아기를 생각할 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괴로워하며 좌절하며 절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아내가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개월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십시다. 3개월의 신앙을 시간을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기간, 가장 의미 있는 기간을 만들어 봅시다. 누구 원망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선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봅시다. 이 말 듣는 원어스 올베는 일어나저나 죽게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가만히 아내의 말을 곱씹어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어차피 3개월의 시간이 지나면 죽는 거라고 하면 한순간에 3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죽는 것보다 아내의 말대로 3개월 하나님 내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며 내 인생에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시간, 값진 시간을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가장 아름답고 값진 시간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는 가운데 문득 감사란 단어가 이 솔벤의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감사?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죄를 사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날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위하여 내 죄가 사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감사가 그의 마음속에 확 딱, 아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감사할 것이지. 그리고 내게 남긴 시간 동안 감사함으로 그 사랑 안에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탤런트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죽질 않는 겁니다. 오히려 몸의 상태가 좋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이 사람의 주치인 존 헨리 박사가 아니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하게 나을 수가 있느냐고, 당신 어떻게 지냈냐고 묻자 이 원어스 올베는 약 먹은 거 없습니다. 굳이 약을 먹었다면 우리 아내가 지어진 감사의 약을 먹었습니다. 그때 주치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명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사랑은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야말로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더니 원어슬베는 그의 나이 75까지 살면서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랑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나를 생명력 있는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게 그 믿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며 살며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들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된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충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도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보신 바 되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아가며 믿음의 사람으로 주를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